야, 수영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푸드 코트는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 번씩 찍어본 거거든요. 뭐 재미가 있는 컨텐츠도 있고 재미가 없는 컨텐츠도 있는데. 나야 봐. 기억해 무료 공연 당길 때 고추장 불고기. 자, 브루나에서 하룻밤 잤고요. 자, 이제 호텔 조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원래 호텔 조식 같은 거 잘 안 찍는데요. 제가 언제 또 브루나이 호텔에 와서 또 조식을 먹어보겠습니까? 브루나이 호텔 조식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어저께 호텔 체크인 할 때 분명히 우리 세 식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라이 거 이 밥 쿠폰을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내래. 9,000원. 그래서 일단 제가 따지긴 했거든요. 일단 대충 여기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밥 위에다가 뿌리는 멸치 뭐 이런 거 뭐 나시고랭 이거 죽이고요. 각조 샐러드 뭐 빵들이 이렇게 있네요. 뜨뜨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팬케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치앙 라이 음식이랑 비슷하네. 메르디안이랑 비슷하네. 전체적인 조식은요 치앙라이 메르디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준이 만두도 있네. 라이? 이거 뭐야, 다 치킨이잖아. 볶음면. 자, 대충 뭐 이 정도 있으니까요 전 음식을 후다닥 푸고 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상 막 이런 막 설명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카레와 난,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약간 중국식 음식들, 우리 김나이는 토스트, 그리고 국수, 우리 와이프는 그냥 계란에 그냥 밥. 자, 요 정도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럼 음식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쌀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맛이 없어요. 자, 일단 여기 호텔 조식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브루나이에서 이틀째입니다. 자, 지금 오늘 머스크 구경 갈 건데요. 자, 머스크는 다 아시겠지만 아주 멋있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죠. 황금 사원 그거 한번 보러 갑니다. 자, 이거 볼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낮에 보는 것, 그리고 석양 때 보는 것. 저희는 둘 다 볼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으니까 나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엔진. In one place. 지금 현재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차를 타고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황금 머스크. 눈만 돌리면 육상 빌딩이 보이는 수많은 방송국 속 연예인 비리가 모이는 작은 섬 속 시리. 차가운 강바람에 내 검은 후디를 덮어. You know my shit ain't pretty. No skinny jeans cause my dick don't fit. You can't fuck with me cause my dick. 킬링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틀린다면 그때는 내 욕을 해도 돼. 난 뱉은 내 like everyday. TV든 방이든 클럽이든 rockin' everywhere. Cause I'm better than you and you. Any crew and crew WSK.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진짜 뭐 29톤의 금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아우, 저건 뭐 훔쳐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이 나라는요 도둑질하면요 팔목아지를 잘라버린대요. 그리고요 무슨 뭐 성추행, 뭐 성추행은 잘 모르겠고 성적 범죄를 일으키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면요 아예 그냥 막 발목아지, 팔목아지 다 잘라가지고 한때 인권 문제가 좀 있었던 나라이긴 합니다. 나는 토끼비, 나는 배고파, 너는 토끼비. 자, 뭐 어딜 가나 사진 예술로 나옵니다. 자, 이곳을 계속 둘러보고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일생일대 이런 곳을 한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프리덤을 뺏는 정부와 매일 싫음. Yo, 토끼 what you got on your mind just spit 'em.
내가 어디 가든 뒤를 쫓는 머리 아픈 일도 덕에 달고 사는 두통과의 거지 같은 기분 내 버림받은 이름 다시 크게 외치고 I let it go 날 때리던 cash money problem 지금 잠시 깨진 나의 박자 악착같이 바짝 벌어 당당하게 살자 박차를 가해봤자 내가 맞닥뜨리는 건 나와 맞지 않는 현실 나약한 날 받쳐주기에는 너무 약한 내 바탕 살짝 막간 내 정신과 날카로워진 내 신경 감당할 수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참사 그 어떤 반응과 반박조차 못한 만큼 락다운 이곳은 나란 참고로 여기 사원은요 춤을 추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원래 그 인트로나 뭐 이런 제가 그 좋아하는 영상들 제가 그 바라게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블랙 로브를 입어야 되고요 일단은요 까만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요 들어갈 때 뭐 핸드폰 촬영 뭐 카메라 촬영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신발 벗고 가야 됩니다 새가 어딨어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고요 저는 여행지를 다니면서 장단점 여행들을 자 이렇게 황금사원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진짜 소문대로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우후 브루나이 올만합니다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제가 항상 그 찍는 장단점 영상 여기서 찍었어요 브루나이 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 사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 사원을 구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서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처럼 저 보세요 저 사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사원이 코앞에 있는데 아 어떡하지 아 내일 가야 되나 아 여기 날씨 장난 아닙니다 지금 차 밖에서 사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비가 엄청 와요 비 맞으면서 지금 찍는 거예요 보세요 비 엄청 오죠 자 요게 사원의 모습입니다 이따 밤에 다시 와야겠어요